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1980년대만 하여도 연예인들이 일본에 가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가히 세계 최고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여자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여성의 얼굴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여성을 보시면 뒤쪽 남자의 팔에 안겨 있는데 얼굴을 보니 좋아 죽는 표정이네요. 통상적으로 남자가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만 여자가 예쁜 그리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더 강렬한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남자보다는 여자인데, 남자 아동들은 총이나 칼,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여자는 예쁜 인형, 꽃 등의 그 아름답고 예쁜 것을 원초적으로 찾게 되고요. 남자들은 옆에 예쁜,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서로 싫어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자기가 여자라도 예쁜 여자들을 그 좋아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남녀의 미에 대한 상반된 인식 차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눈동자에서 아랫턱까지의 그 가이드라인을 맞춘 훈남들의 사진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면 왼쪽은 쌍꺼풀이 있는 눈이고 오른쪽은 무쌍의 눈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무조건 무쌍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은 예쁜 눈이지, 남자가 무쌍이어야 남자스럽다는 선입견은 그 전제 자체부터 틀린 것임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효과를 보기 위해 하관을 가려보았는데요. 여기 중간 사진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역시 눈썹이 낮으면 남성적이면서 강한 눈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여성스러운 눈썹 비율인 것입니다. 코를 보게 되면 왼쪽의 경우 코의 골질이 60%, 육질이 45% 정도로 골질 우세가 되어 뼈대가 우뚝 솟아오른 골격적인 남성적인 코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은 골격이 45%, 살집이 55% 정도인 약간 육질성 코 모양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골질 육질의 코 비율은 그 물컹물컹한 성별의 코 필러를 하면 만들어지는 코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코 필러와의 궁합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 윤곽 측면에서 봐도 왼쪽에서는 엣지 있는 각진 사각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 윤곽 수술의 영향인지 턱 라인이 둥글려져 있어 더욱 육질성으로 보이고 있고 얼굴 외곽선 라인이 오각형이지만 V라인으로 보이게 되는 광대뼈에서부터 아래턱까지의 엣지 라인이 왼쪽에서는 확실한 반면에 오른쪽은 크게 뚜렷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왼쪽은 골질형 얼굴, 오른쪽은 육질형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두 남성의 얼굴에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인중인데요. 왼쪽은 인중골이 또렷하면서 짧은 반면에 오른쪽은 흐릿하면서 긴 인중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소개된 그 여인의 가슴을 설레이게 만드는 테리우스의 인중을 보게 되면 코와 입이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짧은 것을 볼수 있고요. 이는 어마무지한 큰 눈과 함께 비현실적인 작은 턱이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키포인트인데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 2 혹은 1대 3이면 연예인 하관 비율이 되므로 인중이 이렇게 극도로 짧게 되면 턱이 작더라도 연예인 하관 비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턱이 빗살무늬 턱이나 삐약이 턱이 되지 않으려면 인중 길이와 턱 길이 비율이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여성의 아래턱도 무턱 내지는 아주 작은 턱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삘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인중 길이가 아래턱 길이의 반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음양오행 관상으로 보면 이두 남성의 얼굴 비율에서 반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입술인데요.
입술은 얼굴에서 대표적인 육질 성분으로 골질형인 왼쪽 남성의 얼굴이 너무 아그리파처럼 마초남스럽게 되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오른쪽 남성이 입술에 필러를 맞고자 한다면 이렇게 인중이 길기 때문에 흡사 오리 입술 모양이 더 악화되어 잘못하면 성형 많이 한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데 왼쪽 남성은 인중이 짧아 그럴 일이 없으며 오른쪽 남성의 경우 이 생뚱맞은 애교 필러로 인하여 더 육질형 얼굴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이와 같이 여성스러운 인매를 소유한 남자 연예인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만일 얼굴 골격도 둥그스름한 이와 같이 육질형 얼굴에서 육질 입술이 도톰하게 되면 그냥 여성스러운 얼굴이 됩니다만 눈썹뼈, 콧등뼈, 사각턱뼈 등의 골질 우세한 얼굴이면서 인중 길이가 아래턱 길이의 반 이하인 비율에서 입술이 도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엣지가 있는 골질형 얼굴에서 부족한 육질을 입술로 보완하는 셈이 되어서 조화롭고 매력적인 남성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인들이 좋아하는 남자 얼굴 비율 특징에 대해서 그 비현실적인 캔디 테리우스부터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50년대, 60년대야 뭐 마초스러운 남성상을 선호하는 시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하여도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미소년 같은 얼굴은 금방 싫증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성적이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은 마초스럽지 않은 얼굴이 될수 있는지, 요즘에 왜 갑자기 입술 두꺼운 입술 두꺼운 남자 연예인들이 많아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관상학에 나오는 골질, 육질, 남성, 여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